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베스트셀러의 저자, 팟캐스트 진행자 최 사장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보게이,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 그려.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을 때면 내가 맘모스도 유인하고 그랬었지. 말 나온 김에 옛정을 생각해서 곡식 좀 같이 먹지. A는 B와 함께 도우며 생활했던 과거를 떠올렸고 B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A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때는 참 즐거웠지. 여기 곡식이 있네. 그런데 오늘 내가 조금 피곤하니 화장실 청소 좀 부탁하네. 지시관계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A는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B는 지시에 따라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겉보기에 별로 다를 바 없는 A가 B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되었는가? A가 가진 생산물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A의 생산물은 어디서 온 것인가요? A가 가진 생산수단에서 왔습니다. 즉, 생산수단을 소유하면 생산물을 소유하게 되고 그 생산물을 이용해서 권력을 얻게 되지요. 재미있는 일입니다. 생산수단과 생산물은 단순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이 비물질적인 사회적 관계로서의 권력 관계를 발생시킨 것이죠. 직접 대화를 위한 높고 얕은 지식에 실린 내용입니다. 소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을 뒤집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팟캐스트의 진행자이자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최 사장입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선 내면의 단단함이 드러났고 대답은 군더더기 없이 간명하기까지 했습니다. 내친 김에 그에게 말 잘하는 법을 물어봤는데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이유는 아무 얘기나 막 하기 때문이죠. 이보다 더 명료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작가, 유튜브 팟캐스트 진행자, 본명은 최성호, 지적 대화를 위한 높고 얕은 지식 책의 저자입니다. 국문학, 철학 전공하였으며 지대 넓얍을 만든 사람, 본인을 포함하여 다른 패널들을 직접 모은 사람입니다. 최 사장이라는 가명은 본인의 성인 최에다가 지식가계의 주인이라는 뜻에서 사장을 붙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그냥 막 붙였다고 후일담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렵고 딱딱하던 인문학 분야 판도를 뒤바꾼 책,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200만 부 누적 판매를 돌파해 더블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장장 5년간 스터디셀러의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은 책, 발음하기도 낯설고 어려운 지대넘얍이라는 말을 유행시키고 유사 컨셉트의 TV 프로그램까지 탄생시킨 책, 기초상식에 목말라 했던 보통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토론하게 하고 뉴스를 주체적으로 보게 하고 80대 독자가 독학을 시작하고 중학생 독자가 인문학을 읽게 하고 직장인들이 독서 모임을 갖게 하는 등 세대 불문, 남녀노소 읽을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쓰였다고 평가받는 책, 이 모든 것이 지적 대화를 위한 높고 얕은 지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말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길 설득력을 가지려면 세 가지가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말을 다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지식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식을 권력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본인이 가진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태도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식은 우리를 멀어지게 해요. 집중도 못하게 하고요. 반면 지식을 놀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기한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같이 논의함으로써 또 다른 발전을 이끌어내려고 하죠. 저와 팟캐스트를 함께한 패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는 이렇게 지식이 재미가 되고 놀이가 될 때 거기서부터 설득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은 그간 많은 책을 읽어왔지만 읽은 후엔 기록을 하거나 내용을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읽고 말았죠. 책의 내용을 잊어버려도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옛날에 할머니께서 콩나물이 어떻게 크는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시루에 망을 깔고 콩을 넣고 물을 부어 천으로 덮어뒀다가 이따금 물을 부어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물을 부어주면 뭐하나? 엉성한 망으로 다 빠지고 마는데 싶었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 콩이 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읽는 쪽쪽 잊어버리고 지나쳐 버리더라도 어느새 성장해 있습니다. 제사장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늘 먹고 사느라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현재에 머물러야겠다. 그간 팟캐스트와 책을 쓰면서 많은 것을 쏟아냈지만 이제는 다시 담아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 것이죠. 많이들 현재를 살아라 라고 하면 경제적인 것에 초점을 두곤 합니다. 당장 사고 싶은 것을 산다거나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현재에 머물러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고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내 삶의 대지를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행복이라는 건 현재를 느낄 때 맛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정말이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베스트셀러의 저자, 팟캐스트 진행자 최사장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